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쌤 채널 카드 명함 지갑 파트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트 1에서 재단하고 토코널까지 발라주었죠? 이제 앞면 중간 주머니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판에 10mm 올라온 부분과 양옆 10mm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송곳으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끝났으면 10mm 올라온 부분에 앞 T자형 주머니를 부착하겠습니다. 2mm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여 T자형 주머니를 부착해 주세요. 끝선과 옆선을 잘 맞춰서 부착하신 다음에 사선 치질로 2.5mm 올라온 곳에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끼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바늘 끝에서 손가락 두 마디 남겨둔 다음에 중간 부분 관통하시고 다시 중간 부분 관통 해서 S자형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S자형 쭉 내려서 당겨주시고 실 끝부분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바늘을 모두 동시에 껴주시고 앞쪽 실을 45도 내려주시고 다시 45도 올려서 바느질 하시고 다시 나온 바늘로 다시 넣고 45도 내려서 다른 손으로 잡아주시고 자, 다른 바늘로 다시 넣어서 45도 각도로 위로 올려주십니다. 자, 다시 넣어서 45도 각도로 내려주시고 손으로 꾹 눌러서 다른 바늘로 찔러서 45도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바느질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고 라이터로 꾹꾹 눌러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죽 앞뒷면에 본드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가운데 주머니가 달려있는 상태이고 뒤쪽에는 본판만 있는 상태입니다. 본드칠을 해주실 때는 헤라에 얇게 묻혀서 가죽에 도포를 해주시는데요.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내 쪽으로 가장자리에 위치시키신 다음에 얇게 도포를 해주십니다. 자, 가죽공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본드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돌려서 또 얇게 도포해 주시고 본드가 묻지 않은 곳이 없나 확인하시고 본드를 도포하여 완성을 시켜줍니다. 가운데 들어갈 고리 부분의 가죽도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도포하신 다음에 고리를 가운데 부분에 넣어서 반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리를 붙일 가운데 지점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5mm 가로 에서 중심이 되는 37.5mm 부분을 표시하신 다음에 고리가 지금 너무 김으로 약간 잘라내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직선으로 눌러서 잘라내 주시고요.
방금 전 표시한 중심 부분에 고리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 중심에 고리가 오도록 위치시키시고요. 상온에서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앞면과 뒷면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뒷면 주머니 본드를 도포할 끝부분 2mm를 본드칠이 잘 되도록 칼로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드칠을 해볼까요? 헤라에 본드를 얇게 묻히시고 본드를 도포해 주십니다. 양쪽 모두 본드를 도포하시고 가운데 T자형 주머니에 작은 주머니가 딱 맞게 붙여주도록 윗선과 아랫선을 잘 맞춰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뒷면 주머니도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주머니도 양면 끝부분 2mm 본드를 도포하여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죽의 본드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선에 맞춰서 길게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려서 끝에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이 라인 테이프 끝선이 되도록 잘 맞춰줍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시고요. 고무망치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바깥으로 확실히 나오게 한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뚫어주실 때도 두 날이나 한 날을 걸쳐서 수직이 잘 맞도록 해주고 확실하게 뚫리도록 주고 두 손으로 잡고 빼줍니다. 다음은 라인 테이프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예쁘게 타공이 되었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길이를 재실 때는 바느질할 부분의 4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명함 지갑에 바느질할 부분을 재신 다음에 2배 그리고 4배로 길이를 재신 다음에 가위로 사선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바늘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끼신 다음에 바늘 끝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기신 다음에 실의 중간 부분 관통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 관통하셔서 S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자를 쭉 내리셔서 실 끝을 아래로 당겨서 탕탕 한번 당겨주시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처음과 끝부분에 매듭이 생기므로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모서리보다는 모퉁이에서 두 땀, 세 땀 정도 들어온 지점에서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늘을 동시에 넣어주시고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45도 내려서 다른 바늘로
빈 공간에 넣어주시고 다시 45도 각도로 위로 올려서 넣어주시고 45도 각도로 아래로 내려서 당겨주시고 다른 바늘로 실을 찌르지 않도록 넣어서 위로 올려서 바느질을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자, 이제 끝에 3땀 정도 남았을 때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바늘을 끼워서 앞쪽 실로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리고 반대편에 작은 고리 만들어서 반대편 바늘로 아래서 위로 넣어서 가운데 매듭이 지어지도록 합니다. 자, 매듭은 두 번 지어주는데 다시 한번 고리를 만들어주시고 반대편 바늘로 실을 찌르지 않도록 넣어서 앞쪽 실로 두 번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고 반대편에 고리를 만들어주시고 반대편 실로 아래서 위로 넣어서 가운데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땀은 한 번 넣고 반대편 바늘로 다시 한 번 넣고 마지막 땀이 두 땀이 되도록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약 2mm 정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끝에 남은 실을 라이터를 켜고 살짝 찢어서 라이터 쇠 부분으로 눌러서 바느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느질선이 가지런히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고무망치로 전체적으로 탕탕 두들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 명함 지갑의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라운드 커터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커터 도구는 고무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꾹 눌러서 잘라내 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을 사포나 네일 파일을 이용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코노를 살짝 발라주시고요. 우드 슬리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문질러 주실 건데요. 많이 문질러 주실수록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니까 충분히 문질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디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